아니, 어제 내가 뭘 먹었길래 배가 빨리 샵에 있는 화장실로 가야겠다. 하필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춰져 있어. 진짜 배를 누르면 즉각즉각 내가 있는 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. 도대체 왜 이렇게 요즘 시대 기술은 원시적인 거야? 카톡. 뭐야? 지금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겠네? 아니, 이 언니 뭐야? 설마. 지난번에 네가 내 소개팅 때 버려놨던 그 담례로 말이지. 나도 똑같이 보상 좀 해봤단다. 아니, 뭐 하는 짓이야? 오타바라, 이거 멘붕 왔네. 이제 막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거지? 그럼 행운을 빌게. 거의 다 내려오긴 했는데 너무 느려. 제발, 너무 마려워서 그러는데 절대로 멈추지 말고 다이렉트로 내려와라 좀. 마침내. 아, 깜빡 잊고 말 안 해줬네. 뭐?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선물을 준비해놨어.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. 지하 1층입니다. 아니, 무슨 이건 오크족이지. 반지 의제왕 촬영지에나 있을 것이지. 여긴 왜. 저거 느낌이 쎄해서 당장 지릴 것 같은데 당장 안 탈 수가 없어. 참아내자. 싸고 싶어도 제발 참아줘야 돼. 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? 기분 나쁘게. 언니! 응, 무시. 지금 응가마력자? 들켰네. 어쩐지 와꾸가 점점 못생겨져가네. 오크족 마냥. 날더러 오크족? 아니,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? 얘는 거울도 안 보고 사나? 끄. 근데 거울이야 언니? 왜 말을 못해? 제발 좀 말 시키지 마라. 말하면 나 쌀 것 같다고. 내가 언니 말하게 만들어줄까? 애야, 지금 뭐라는 거야? 드디어 말하네. 말할 줄 아냐 언니? 말을 할 줄 알고 나발이고 왜 엘리베이터 버튼들을 다 눌러대는 거야?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눌러대냐고? 언니 발작 버튼 누르려고. 5층입니다. 뭐? 발작 버튼이라고? 올라갑니다. 제발 그만해. 나 지금 빨리 내 가게에 있는 화장실로 가야 한다고. 응, 네 사정? 6층입니다. 내 사정이라고? 올라갑니다. 분명 내 언니가 시킨 거겠지만 너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뭐야? 이러는 진짜 이유? 글쎄. 그래, 원하는 게 뭐야? 혹시 돈이야? 돈? 얼마 줄 건데? 아니, 이거 봐라. 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계가 임박해졌어. 7층입니다. 나 돈 좋아한다니까? 빨리 돈 내놔라 돈! 아, 돈 내놓으라고? 그래, 네 엄마는 널 교육시킬 때 남의 돈이나 뜯는 파렴치한 벌레 인생이나 살라고 가르치셨구나? 와! 지금 패드립 친 거야? 그게 패드립이었어. 뭐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. 이런 나보다 못생긴 게 어따 대고 패드립이야? 내가 너보다 못생겨. 왜? 너의 패드립에 맞서서 내가 팩트로 뼈 때려주니까 좋아! 못생긴 추녀야! 그래, 난 추녀고 넌 참 예쁘장해. 내 절대 니네 앞에서는 절대로 반박을 못하지? 응,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더 예뻐져야 할 것 같아. 그래서 어? 내가 니 와꾸에다가 아예 똥으로 마사지를 해주려고. 아! 똥팩이나 실컷 해라. 살려줘! 패드립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다고 내가 말했었지? 그러니까 왜 화장실이 급한 사람한테 약을 올려? 1층입니다. 어때 동생아? 나의 복수가. 어머나, 결국 못 참았지 뭐야? 제 와꾸가 무슨 병기냐? 나도 이러지 않으려고 했지. 근데 함부로 돈을 요구하지 뭐야? 가뜩이나 똥 마려운 사람한테 시간 자꾸 끌고 선 넘는 짓을 해대니까 참교육 좀 해줬지. 역시 너는 미쳤어. 내가 미쳤다고? 그래, 다음번에는 언니가 미치면 되겠네.